세상에 명동 컬링에 우리 대훈이가 왔어요. 대훈이가. 대훈아, 응, 이거 말라고. 대훈이가. 대훈이가 왔어요. 이거 줄까? 이거 줄까? 대훈이 좋겠다. 많이 나가버렸다. 우와 맛있겠다. 맛있어 대훈아? 맛있어? 우리 대훈이 간식 먹는 동안은 조금 음악에 큰 소리에 너무 큰 소리에 민감해요. 그래서 여기 스피커 양을 많이 안 빼고 콜링을 하면 대훈이 옵니다. 이제 명동 콜링 보고 싶다 예쁜 대훈이가 한번 먹고 네 카메라를 한번 봐주는 센스 방송을 압니다. 우리 대훈이가 방송을 압니다. 다 먹었습니다. 공두가 며칠 굶긴 것처럼 허겁지겁 먹어요. 뭘 그래갖고 창피해가지고 야 좀 천천히 먹어. 내가 너 굶긴 것 같잖아. 그러는데도 순식간에 먹어버립니다. 대훈이 그 간식을 제가 한 뭐 여러 간식이 있어요. 근데 서너 알씩 주거든요. 한 세 개, 다섯 개 이렇게. 그랬더니 어떤 남자 후배가 그걸 보더니 에게 이것만 지가 실망을 하는 거야. 대훈이를 되게 예뻐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를 여러 개 먹이려면 조금씩 먹여야 돼. 그랬더니 아 그래서 이게 간식을 먹으면 사료를 안 먹으니까 간식이 살이 찌잖아요. 이거 질러 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 사료도 살 안 찌게 하는 사료가 있더라고요. 그걸 또 야 우리 대훈이는 복도 많아요. 여기 옆에 반려동물 펫샵이 펫클럽이 생겼어요. 네, 펫샵이 생겼어요. 아주 복도 많아요. 제가 가서 이렇게 정보를 얻어가면서 그분하고 옆에 건물주 언니거든요. 언니하고 친해지니까 또 우리 대훈이를 또 상담을 해가면서 언니 추루 먹으니까 살이 찌는 것 같아. 그러더니 그래? 그러더니 그러면 사료를 이걸 먹여봐. 그러면서 해가지고 살 안 찌게 하는 사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단백질이 좀 많은 사료 그런 거 주세요. 그러면 또 바로 또 받아서 그래가지고 여러 개를 섞어요. 여러 종류를. 그러면 이렇게 익숙해지거든요. 그게 딱 한 가지만 갑자기 한 가지만 딱 주면 낯선 걸 주면 밥을 안 먹으니까 아 명동 컬링 조금 오늘 조금 잘 나왔어요. 키를 너무 낮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키를 너무 낮게 가지고 소리를 누르고 있고,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조금만 더 중간에, 중간 부분에 이게 약간 부점이 있게 해야 되거든요, 이 노래는. 그 사람의 카드가 어떤 그 보컬의 그 독특한 보컬이 있더라고요, 보컬. 노래 그 하는 창법이 위로